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. 애들이 이제 하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막 노곤하고 원해가지고 막 졸리고 하니까 야, 안 되겠다. 뭐 선생님이 얘기 하나 해줄게 하면서 얘기를 시작한 거지. 본인이 군대 있을 때 있었던 일이래요. 군대 어떤 보직이 있었냐면 GOP? 뭐 GDP? 막 GP? 막 이런 데를 순찰을 들어가는 일이셨나 봐. 근데 거기 가면은 철책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철책으로 가는 길이 있대요. 철책으로 가면 철책 안쪽으로 건물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초소래. 초소 안에 사람들이 가서 두 명씩 전우조를 이루고 경계를 쓰는 거예요. 그 초소로 가기 위해서는 가는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하 벙커로 돼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숙소에서 지하 벙커를 통해서 초소를 가서 경계 근무를 마치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거죠. 어떻게 배치를 받냐면 초소에는 두 명이 들어갔는데 그 가는 길 있잖아요. 거기에는 또한 명이 대기를 해서 근무를 쓴대요. 왔다 갔다 하면서 초소 가기 전 입구와 숙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미로 속에서 혹시 뭐 문제가 있나 없나 돌아다니고 또 둘은 북한 방향을 향해서 이제 초소를 쓰는 거지. 근데 보통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막 초소에서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막 주머니에 라면도 넣고 뭘도 넣고 해서 가서 이제 수다도 떨고 그냥 뭐 2시간이면 2시간, 3시간이면 3시간 이제 자기 경계 근무 쓸 동안 시간을 뻑이다 오는 건데 버너랑 라면이랑 이렇게 챙겨가서 경계 근무 쓰는 동안 야식 먹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한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버너에다가 라면을 이제 막 넣어가지고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군화 소리가 들리다는 거야. 복도에서. 그러니까 이 초소에서 근무 쓰던 사람들은 우리 라면 먹는 거 들키겠다. 책상 밑에다 싹 밀어넣고 근무 쓴 척을 한 거야. 그러면 또 이제 또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. 그리고 나서 아 라면 다시 끓여서 먹어야겠다고 다 꺼낸 거야. 라면을 막 끓이려고 하니까 또 복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. 또 라면을 이렇게 딱 숨긴 거야. 또 숨겼는데 또 갑자기 소리가 사라지더래요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. 아, 우리가 라면 먹는 걸 알고 이제 복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놀려먹으려고 일부러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라면 못 먹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버너를 이제 책상부터 싹 숨겨놓고 그 둘이서 야, 너는 문 뒤에 있고 내가 문을 확 열게. 우리가 오히려 대를 놀래켜 주자. 이렇게 하고 나서 조용히 있었던 거야. 문 앞에 대기를 하고 또 탁탁탁탁탁탁탁탁탁 한 소리가 들리더래. 아, 이제 우리한테 또 와가지고 우리 라면 못 먹게 하나 보다 하고 발자국이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왔을 때 문을 팍 열어가지고 놀래켜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. 근데 갑자기 이렇게 걸어오던 발걸음 소리가 이렇게 점점 빨라지더라는 거예요. 그 순간 놀래켜야겠다 하고 나서 문을 팍 열었는데 하체가 없는 흑인 병사가 무전기를 들고 뭐라 알수 없는 말을 막 하면서 갑자기 사람을 뚫고 확 지나갔다는 거야. 그걸 보는 순간 그 흑인이 뚫고 지나갔던 사람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그문 뒤에서 이제 문확 열고 놀래키려고 했던 사람은 완전 개거품 물고 난리가 난 거야. 이제 그 하루가 완전 그 초소 근무가 완전 망가졌으니까 이 사람 조사를 하는 거야.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헌병대가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한 명은 쓰러지고 나서 못 깨어나고 있었고 그 개거품 문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은 심지어 조사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본 사람이 하체가 없는 흑인이 지나가고 있었다. 공포스럽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고. 흑인 귀신이 아무래도 그6.25 전쟁 때 이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. 그때 죽은 귀신이지 않을까 추측을 한다고 하시더라고. 군대에 있으면 귀신 많이 보거든요. 예를 들면 뭐 머리가 없는 아가라든지 뭐 팔이 없는 이제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백인 귀신인지 흑인 귀신 다른 나라 귀신인데 다리가 없다거나 한다고 하더라고. 그쵸. 한국 전쟁 때 파병군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.